그런 거 아직도 쓰세요? 그 막 약퉁, 중퉁, 강퉁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 아직도 쓰세요? 당신은 뒤처지는 사람. 오늘 드디어 선풍기를 가져왔습니다. 요즘 유행하는 어라운드라는 그런 브랜드의 선풍기인데 작년에 진짜 안고 타사 선풍기를 안고 막 해가지고 원치 않은 막 트리미어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는데 진작에 이 어라운드 선풍기를 알았다면 그런 별명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헤드가 약간 도선한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상하 좌우 여기 보면은 좌우 회전되고 상하 회전되거든? 이러면은 멈췄지 이렇게 옆으로만 가고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. 선풍기 고개 돌리는 거 멈춰. 고개 올리는 것도 멈춰. 됐죠? 얘는 디제잉 할 수 있어. 키잖아? 그러면 이거 조절하는 게 보면은 보이지? 이렇게 할 수 있어. 단계가 엄청 여러 가지야. 즐겨찾기 모드는 내가 원하는 강도에다가 해놓고 즐겨찾기를 해주면은 이 즐겨찾기 버튼만 눌러주면은 항상 원하는 그 강도로 셀 수가 있거든. 에코모드가 있고 잠금 모드도 있고 왜냐면 쉽게 돌아가니까 잠금을 할 수가 있어. 그리고 얘네가 무소음이야. 무소음이에요. 얘네가 무소음이라서 BLDC 모터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항공기 모터라고 하는데 모터인데 다른 모터에 비해 소음이 적고 최저 소음이 20dB? 얘는 15dB이야. 얘보다 낮아. 15dB. 더 낮아. 조용하게 몰컴할 때 조용하게 틀 수가 있다. 이게 날개값 8개면은 풍성한 바람을 만들어서 자연과 같은 바람을 만날 수 있다고요? 아 근데 얘는 이미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매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귀여워요. 약간 네모내가지고 근데 무슨 냉각기나 것처럼 되게 시원한데? 어라운드 거예요. 얘는 아까 전에 보여줬듯이 이렇게 온도 뭐냐 바람 조절을 디제잉처럼 할 수 있거든요? 헤드가 90도로 조절이 가능해서 겨울에는 그냥 환기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해요. 아 이렇게 오 아예 위로도 되네. 그리고 색깔도 하얀색이라 이쁘고 바람도 좋아요. 아 이게 스마트에어는 에코 모드를 키면 온도에 따라서 바람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이 된대. 얘도 좋은 게 난 무조건 발가락으로 다거든. 컴퓨터 본체도 발가락으로 키고 리모컨도 발가락으로 가져오고 다 그러는데 얘는 리모컨이 있으니까 손을 안 움직여도 되잖아. 바람 세기랑 바람 모드 이런 거 다 있어. 타이머도 있고 바람이 엄청 짱짱하게 세게 나오는 걸 원하면은 난 무조건 얘를 살 것 같은데 나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. 그리고 약간 인스타그래머 스타일 같다 해야 되나? 그치? 바람도 짱짱하게 잘 나오고 좋아요. 와 이거 진짜 센데? 아 스페냐 발발이 있지요. 저 어라운드의 세 가지 제품을 살펴봤는데 일단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얘가 제일 좋다고 생각. 얘도 좋은데 아 스마트하기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니다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는 있나? 어쨌든 세 개 다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성능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선풍기가 나온 지 지금 몇십 년이 넘었잖아. 발전된 만큼 소음은 적어지면서 바람 세기는 세지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.